제작 현장의 다양한 모습과 그 안에 숨겨진 모습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제작 현장 속으로 오늘 함께할 분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앤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아, 호박죽, 늙은 호박죽. 제가 세 가지 방법 간단간단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쓰고 믹서기에 갈아서면 시간을 짧은 시간에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막 2, 30분 끓여가지고 해야, 폭 가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 갈은 거에다가, 찹쌀 가루를 그냥 넣고 저으면서 끓이면 돼요. 저는 냉동실에 얼려놓은 거 현미쌀 가루예요. 제가 갈아서 얼려놓은 거. 저거 이제 녹으면서 이제 끓여서 이제 했는데,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바로 끓여서 찹쌀가루만 넣고 해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간 조금만 하고 한 티스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설탕은 조금만, 너무 달게 드시지 마시고. 요거는 또 다른 거예요. 제가 네 번을 해 먹었거든. 네 번, 다섯 번인가 해 먹었는데 있는 거 잠깐씩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거 이번에는 이 팥을 삶아서 하는 거예요. 팥을 팥하고 이제 찹쌀하고 이렇게 해서 다 준비를 해서, 팥은 하루 저녁 담궈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물러지면 갈아서 해도 되지만 그냥 하는 게 톡톡 씹히는 맛이 좋아요. 호박도 저렇게 푹 삶아갖고 다 익으면 브렌더로 갈아서 넣어가지고 바로 갈아서 해도 되고요. 믹서기로 갈아서 해도 되고. 뭐 안 그러면 팍팍 주물러갖고 해도 되고. 근데 팍팍 으깨지도록 하려면은 오래 삶아야 되죠. 자, 그래가지고 미리 팥 삶아놓은 거를 저렇게 넣어갖고 하면 이제 팥의 영양이랑 같이 섭취를 하니까 좋고, 또 팥 씹히는 맛이 참 좋아요. 그래서 설탕을 가능하면 많이 넣지 마세요. 달지 않게, 저는 안 달게 먹거든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 안 좋으니까. 전혀 안 넣으면은요, 그래도 또 맛이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넣어야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다 써가지고 되직하게 써야지 이게 맛있잖아요. 식으면 이렇게 되직해져요. 되게 달고 맛있어요. 저는 설탕 조금 넣는데도 아주 달더라고요. 아주 쉽게 끓인 호박죽. 이렇게 그냥 찹쌀 가루만, 팥 안 넣고. 이게 제일 쉬워요. 간단하게 먹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이제 통에다가 많이 끓여가지고 김치 냉장고에다가 1인분씩 담아서 넣어놓고 한 일주일은 이렇게 그냥 실컷 그냥 먹고 싶을 때 간식 시간에도 먹고 하는데, 동치미하고 먹어도 맛있고, 배추김치하고 먹어도 맛있고, 둘이 먹다 하나 사라져도 몰라요. 너무 맛있어요. 호박이 피부에도 좋고, 노화 방지도 좋고, 암 예방에도 좋고, 아주 여러 가지로 베타카리톤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로 좋아요. 김정옥 건강웃음TV에서 웰빙 건강TV로 바뀌었어요. 전에 했던 거하고 같이 내가 이거 지금 섞었어요. 앞에 하는 거하고. 이렇게 일회용 용기에다가, 전자레인지 용에다가 담아놓고 드시면, 이거 하나 가지고 또 둘이도 먹고 그래요. 밥 먹으면서 조금씩 영양 섭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개 가지고 1인분 갖고 둘이 먹고 나눠서 먹고, 또 밥도 조금 먹고, 그러니까 영양을 조금씩 섭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호박죽을 자주 끓여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도 이뻐져요. 좋아요, 구독 꾹 누르시고요. 웰빙 건강 TV 김정옥 강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웃음 운동도 할 수 있고 웰빙 건강 운동도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아래에다가 재료 설명서 조금 넣어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